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익형 귀속시기 결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해당 회사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하려면요, 일정 기간을 끊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거래를 정리한다는 얘기죠. 이건 기간별로 계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거래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거래는 활동을 하면 발생해요, 활동. 그래서 그 시점에서 거래가 딱 생기면은,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정한 거래를 보면은 그게 아님을 알수 있는데요. 일단 그 시간의 흐름과 관계된, 수익비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으로 수익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뭘 하든 하든 간에 수익비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수익비용의 경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뭐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에 걸쳐 생기는 수익이나 비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7월 1일 날 액션 하면은 이게 쭉 그냥 생기는 거죠. 안 해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년에 안 들어가잖아요.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12월 30일에 이게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을 잘라줘야 되죠? 7월 1일부터 12월 말,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해가지고, 올해 속하는 수익비용은 올해 넣고, 내년에 속하는 수익비용은 내년에 넣고, 이렇게 좀 갈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구분해야 될때그 금액을 좀 조정을 하고 붕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수익비용 귀속 시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다 다 써놨죠, 그죠? 대표 항목은요,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비용이고요. 대표적인 게 3개가 있어요. 보험료,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임대료, 임차료. 얘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발생을 하는 수익이나 비용 항목입니다.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딱 그때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험료. 뭐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1년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하고 1년간 보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관련 비용 1년 동안 쭉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들어보신 분도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어떻습니까? 예적금 들거나 대출 받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수익 비용이 쫙 생기죠? 회사가 뭘 하든 하든 간에 무조건 생기는 거야. 어떤 기간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부동산 빌려준다, 빌리겠다, 그죠? 시간 지나면은 임차료를 내야 돼. 임대료 받거나, 그죠? 이거는 기업의 액션 때문에 이제 딱한번 발생하는 그런 수익 비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 일정 기간 동안 쭉 생기는 수익비용이니까, 이러한 수익비용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속하는 거를 구분해줘야 된다. 예,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 볼까요? 자, 사례 보시면, 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쭉 발견한다는 거죠. 사례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정기예금은 10월 1일에 가입했고요. 내년에 이자를 받을 겁니다. 회계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자 없죠, 그죠? 여기 이자 없습니다. 이자 수익 붕괴는 없어요. 하지만, 이자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을 하니까 올해 속하는 게좀 있잖아요. 그걸 구분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은 이제 10월 1일 날 빌렸다 기대 있고요. 9월 30일 날 이자를 또 준다 기대 있어요. 회계 처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자 비용 얘기는 없죠? 붕괴죠, 붕괴. 하지만 올해 속하는 이자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자가 1년간 발생을 하니까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12,000원 납부했는데요. 1년치를 미리 납부한 거래요. 그러면은 올해분하고 내년분을 같이 낸 거니까 올해분, 내년분을 구분해야겠죠. 그죠? 자, 임대료.
읽어보시면은 1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임대료 미리 받았어요? 올해하고 내년 수익이 구분이 돼야겠죠? 금액 보시면 다 12,000원이죠? 일부러 맞췄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수익비용 귀속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수익비용 귀속시기 결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은 금액을 구분하는 겁니다. 금액 구분. 일단 올해하고 내년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올해하고 내년 금액. 보시면 기간이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 이거죠.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정한다면 올해 기간 이렇게 되겠죠. 올해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될 거고요. 내년 어떻게 되냐면 내년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되겠죠. 올해는 3개월이고요. 내년은 9개월이에요. 그죠? 그럼 12,000원을 3개월, 9개월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올해 수익이나 비용은 12분의 3이니까 자, 12,000 곱하기 12분의 3이니까 3,000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9 12,000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해가지고 9,0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것만 감안해야 되니까 기존의 상황을 보고서 조절하면 돼, 조절. 자, 정기금 볼게요. 일단 이자가 3,000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자가 12,000원인데 올해 분이 3,000원이잖아요. 보시면 이자 수익에 대해서 붕양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000원어치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하고요. 이거 안 받은 거죠? 안 받았을 때 미수라 하죠, 미수. 수익에 대한 거죠? 미수 수익 3,0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비용을 조정하고요. 그 반대쪽에다가 적당히 이름을 쓰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분기 없지만, 올해 이자는 기간상으로 봤을 때 3,000원이에요. 그럼 이자 비용 늘려야 되겠죠? 차변에 이자 비용 3,000원. 이렇게 하고, 이거 안 받은 거죠? 대변에 뭐라고 했어요?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에 대한 거죠? 미지급 비용 3,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 올해 보험료가 3,000원에 되죠? 근데 분기를 보면 보험료가 12,000원 돼 있어요. 올해 보험료를 3,000원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12,000원에서 3,000원 빼가지고 9,000원 줄여요, 9,000원. 그죠? 12,000원에서 3,000원 되려면 9,000원 줄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대변에 보험료합니다. 대변에 보험료 9,000 이렇게 하고요. 차변에 뭘 쓰냐? 지금 보시면 1년치를 미리 납부한 거죠? 미리 납부하면 선급 이렇게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한 거죠? 선급 비용 9,000. 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수익인데요. 임대료 12,000원이라고 처리했잖아요. 근데 올해 임대료는 기간상 3,000원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럼 얼마 줄여야 돼요? 9,000원 줄여야지, 그죠? 9,000원 줄여야죠. 그래야지 12,000 빼기 9,000 해가 3,000 나오잖아요. 임대료를 차별했습니다. 그래야 9,000원 줄어들죠? 차별에 임대료 9,000 하고요. 이거 미리 받은 거죠? 자, 미리 받은 거. 선수. 수익에 대한 거죠? 선수 수익. 9,000.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미수 수익하고 선급 비용은 차변 항목이니까 자산입니다. 미지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은 대변 항목이니까 부채가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기관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참고로 이제 실기할 때도 이런 유형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계산서 이야기 드렸죠? 올해와 내년에 속하는 수익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분기를 보고서 증감액을 산출하고 수정 분기하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은 그게 다 있어요. 자, 첫 번째. 올해 3,000원, 내년 9,000원이죠? 이자 수익 대해서 이렇게 분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기하면 됩니다. 일단 3,000원 적어야 되니까 차변의 미수, 대변의 이자 수익, 기적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현금 받을 때 미수 수익 없애고요. 이자 수익 9,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거 3,000원, 내년 거 9,000원. 이렇게 딱 맞게 되죠, 그죠? 원래 그 다음 연도에 반대 분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두 번째 거, 요거죠? 이자 비용 추가하시고, 나중에 현금 줄 때, 미지급 비용 없앤 다음에, 이자 비용 9,000 하세요. 그러면 올해 3,000, 내년 9,000. 금액이 딱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 12,000원 처리했는데, 9,000원 줄여야 되죠? 그래서, 대별의 보험료, 차별의 선급비용. 내년에 반대 분기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보험료는 12,000 빼기 9,000이니까 3,000 되고요. 내년은 9,000 되죠, 그죠? 이거 마찬가지.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연도에 반대 분기를 해야 올해하고 내년 금액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분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 자산구체화가 되는지 제가 또 여기 써놨죠? 한번 보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수익비용 기적시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문제를 좀 마저 풀어보고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잘 보시고 좀 복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회계자료에 의하여 대손을 회계 처리한 것 중에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대안이 대손 예상액을 추정합니다. 외상매출금 잔액 800만 원에 대해서 2% 대손 추정했어요. 그러면은 800만 원 곱하기 2%니까 대손 추산액이 16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직전에 잔액이 20이 있었대요. 그럼 마이너스 4네요, 그죠? 그럼 4만 원 줄이라는 얘기예요. 늘리면 대변의 대손충당금 쓰잖아요. 줄이면 차변의 대손충당금 사각이 씁니다. 그 여기다가 뭔가 써야 될거 아니야? 뭘 쓰냐면은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좀 따로 기억해 두세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간혹가다 나오면은 맞추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 환입 계정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이면 이렇게 되고요. 늘리면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게 되죠? 예. 네. 요거 적으시면 되죠, 요거. 그래서 답이 1번 되겠네, 1번, 그죠? 차변의 대손 충당금 4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4만 원을 기록한다. 이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계산만 잘 하시면 돼, 계산만. 두 번째, 소모품에 대한 거네요. 9월 1일 날 소모품을 200만 원 구입하고요. 전액 자산으로 했답니다. 그럼 분기할 때 이렇게 되겠네요. 차변의 소모품 200, 자산이니까. 대변의 현금 200,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당기에 사용된 게 170이랍니다. 그럼 저걸 비용 처리해야 되죠. 차변의 소모품 B, 170. 그리고 대변에다가 소모품 170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사용된 게 170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결산 분기네요. 그러면 2번에 답은 4가 되겠죠. 4. 뭐 이런 식의 문제 나와요. 이걸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비용으로 했다면. 소모품비 200 이렇게 하고요.
현금 200 하겠죠? 그 다음에 쓴게 170이니까 이게 17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소모품비 30. 소모품 30. 뭐 이렇게 분괴가 되는 게 맞겠죠. 예. 사용한 게 170인 거는 뭐 위아래 똑같죠, 그죠? 예. 200 빼기 30. 170, 그죠? 이렇게 비용으로 했다면 이렇게 분괴하는 거고, 자산으로 했다면 이렇게 분괴하는 거고, 좀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사용액, 미사용액이 같습니다. 예. 따라서 2번의 답은 4번 되죠, 4번. 자, 3번 보실게요. 신한이 화재보험을 가입했고요. 1년분 보험료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지급 시 전액 비용 처리했답니다. 비용이면 이렇게 했겠죠. 차변에 보험료 240, 대변에 현금 240 이렇게 했겠죠. 기간을 보면은 8월부터 12월까지가 올해 거죠. 그럼 몇 달이에요? 8, 9, 10, 11, 12. 5달이죠? 그러면은 240 곱하기 12분의 5 하면 됩니다. 그럼 올해 보험료는 100이잖아, 100. 근데 240으로 처리했으니까 보험료를 140을 줄여야지 100이 나오겠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100 나오잖아요. 그럼 분괴 이렇게 되겠죠? 보험료를 140을 줄입니다. 그리고 미리 줬으니까 선급. 선급 비용 14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 답몇 번이야? 4번 되겠죠? 됐나요? 단순한 객관식 문제긴 하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거를 풀수 있어야 실제 문제에서 실제 문제 풀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꾸준히 하시고요. 궁금한 거는 좀 질문하시고 반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